작가의 산책길 또라 곱두글라 큰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유토피아로는 서귀포 천지연호를 곱두글라 큰 백화마을로 바꿔놨수다. 예술은 때론 이리 모을 사람들이 삶 속으로 들어와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거듭나고 있수다. 지금 만나고 있는 작품 번호 19 화해의 숨터는 모을 사람들 간의 화해와 소통이 장이 되고 있수다. 이 작품은 노인 빙원이 쉼터 맹그는 프로그램으로 완성되었는디 노인 빙원 앞이 짜투리 땅을 활용하여 어르신들과 모을 주민들이 곧지 쓸 수 있는 아트 쉼터가 맹그라진 거우다.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쁘게 앞으로만 나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크게 숨고르기 한번 허여보는 건 어떤 거울까?